F-21 전투기 코브라 기동 비행. 중국 90조 쏟아부어도 실패한 기술. KF-21 개발 완료하며 기록갱신까지. 한국 무기 수출 30조 원 연속 달성. KF-21 기밀이 유출된 통로는 아주 잘 구축된 중국제 화웨이 통신장비와 감시장비 카메라의 조합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중국인 직원들과 한국인 간첩들이 조합되어 내부망과 외부망 연결을 수시로 해 모든 자료를 다 빼나간 것입니다. 일단 카이는 경찰에 두 차례나 해킹을 당했다는 잦은 신고를 했기에 카이에 있는 기밀들이 빠져나간 것은 명백한데, 어떻게 방산기업에 중국산 통신장비와 감시장비가 설치되고 중국인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통신장비가 카이의 기밀을 빼내가기 위해 한국에 도입되어 설치된 것은 아니고, 그 역사적 배경은 1999년 4월경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김대중이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안기부로 납치해 고문한 사실을 비밀로 숨기기 위해 중국이 요구하는 국정원 정치정보 주권을 넘긴 이후에 중국이 한국을 적화 또는 속국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중국 정보부가 통제하는 정치기관을 만들도록 했고, 그게 지금의 민주연구원이며, 김대중의 차기 대권을 중국이 지정하는 노무현 후보에게 넘기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사이버 통신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신권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박지원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하고, 이해찬을 동원해 관우정부에서 만든 전자개표기를 선관위에 납품토록 하고, 그 전자개표기 관리를 위해 이상철을 정통부 장관에 임명해 선관위의 관우에서 납품된 소프트웨어 중 핵심 소프트웨어를 중국 정보부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인데, 이때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이상철이 나중에 또 LGU 부회장이 되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 한국의 화웨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화웨이 총괄고문으로 가서 한국의 모든 사이버 정보를 중국으로 보내는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유통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장할 한국의 모든 서버를 나주로 옮겨 나주에서 대한민국 서버 전체를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 조치를 끝냈는데, 그 발상은 김대중 때 해서 노무현이 혁신도시 정책을 입안하고 문재인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나주로 인터넷진흥원을 옮겨 대선에 당선되고 415 총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에 KF-21 기밀뿐만 아니라 모든 방산기술이 통째로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와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까지도 다 저들이 마음대로 통제와 해킹도 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 미화, 핵잠수함 미사일 밀착, 호주, 중국과 다시 냉기력. 호주가 최근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개발 협력에 속도를 내면서다. 코로나19 발원지 갈등으로 3년여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지난 5월 사실상 정상화했으나 다시 갈등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달 29일 자국 브리즈번에서 미국과 개최한 외교 국방장관 E+E, AUSMIN, 회담에서 핵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과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GMLRS 등의 공동 생산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 측에서 토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호주, 영국 3국 정상은 오커스, 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파트너십에 위거해 205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호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에 따라 핵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하기로 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28일 A+E 회담에 앞서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예고한 상태다.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E+E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방산 협력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족해진 155mm 포탄 등 방산물자는 물론 장거리 공격을 위한 미사일 개발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호주는 오커스 합의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호주 최북단인 노던 준주, 틴탈 공군기지에 미국 B-52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 건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해 원거리 작전이 가능하도록 호주를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만드는 한편 첨단 미사일 등의 공급기지화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아 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중국을 겨냥한 압박 공세로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 군비관리 군축협회는 러시아 에너지 안보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2일 현지 시간 내놓은 오커스 핵 잠수함 협력, 핵 비확산 체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오커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두 기관은 2021년 9월 발족한 오커스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목표와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커스의 이런 시도가 비핵국가들의 핵잠수함 보유 경쟁을 유발해 지역 세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변학자인 중국 외교학원의 리하이둥 교수는 오커스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군비 경쟁을 유발할 시한폭탄과 암세포라는 말로 극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칼럼을 통해 미국이 호주를 중국에 대항할 기지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호주가 중국 본토를 공격할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호주가 세계 평화와 번영, 지역의 안정을 원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첨단 미사일 개발에 욕심을 버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미국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호주에 무역 보복을 가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호주산 석탄 소고기 와인 보리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에 맞서 호주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런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호주 총리 간 만남으로 화해가 모색됐다. 이어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돈 페럴 호주 통상장관과 왕온타오 상무부 장관 회담으로 경제무역관계가 제자리를 찾았다. 중국은 지난 4일 호주를 상대로 2020년 5월부터 부과해온 보리반, 한, 덤핑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양국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나 다시 냉기류가 형성되는 형국이다. 3.1000원짜리 레이저 한 방이면 항공기도 산산조각.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실전 배치에 성공할 경우 전장에서 무인기, 드론은 물론 적의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까지 레이저로 잡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철통 방공망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달 28일 미국 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출력 500킬로와트 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30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를 이미 내놓았다. 현존 레이저 무기 가운데 가장 출력이 강한 모델이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위력을 더욱 높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록히드 마틴이 목표로 한 50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의 위력은 가공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국 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 출력은 수십 kW급이다. 주로 무인기, 드론, 격추에 쓰인다. 위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무인기 중요 부품에 열을 가해 망가뜨린 뒤 정상 비행을 방해하는 게 목표다.
무인기는 조금만 망가져도 중력에 의해 추락하는 특성에 집중한 것이다. 반면 500kW급 레이저 무기의 위력은 질적으로 다르다.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을 산산조각 낼 정도의 힘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레이저는 빛의 일종이어서 초속 30만 km에 이른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적을 타격할 수 있다. 아군이 레이저를 방공무기로 쓸 때 조준만 정확하다면 적군의 항공기나 미사일은 회피할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레이저는 발사 횟수당 가격도 낮다. 레이저 한 방을 쏘는데 드는 비용은 1,000원 내외다.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든다. 게다가 전기만 계속 공급되면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다. 반면 미사일이나 총알의 경우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재보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로키드 마틴은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레이저 무기 위력을 높이면서도 크기와 중량, 부피를 전장에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